신청을 하나 더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쇼 사랑해 콜센터. 오케이. 자, 컬투쇼의 토요일 텐션을 책임져주고 있는 텐션 남매, 환장 남매. 자, 수현 오피피 랄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녹음에 방청객이 있습니다. 오늘 네. 녹음하는 날이 10월 9일이라. 근데 최근에는 진짜 방청객분들과 함께 되게 많이 좋죠,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운이 다르고 네. 어, 맨날 빨간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니들 표정이 달라요. 네. 아, 10월 9일 날 제가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 다들 환한 표정으로 지금 저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연예인들 첨벗은 표정으로.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소개합니다. 가요계를 뒤흔들 어벤져스 와우. 걸그룹이 탄생했어요. 아, 대박이에요. LG 업의 K나나. 예!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다른 그룹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LG 업으로서 나온 건 처음이라 어, 지금 설레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G 업으로 데뷔하게 된 K라고 합니다.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LG 업의 나나입니다. 아. K가 작년 3월에 뮤지컬 데스노트 후보로 한번 왔었고 네. 뮤지컬 배우로 와주시고 이번엔 가수로 왔습니다. 네, 가수로는 네. 2년 전에 와줬어요. 러블리즈 네. 축하 공연이 마지막이었는데. 맞아요. 아. 컬센터에 또 이제 러블리즈 멤버였던 친구들도 몇 분 이렇게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예, 얘기를 많이 들었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오. 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나 작년 11월 네. 우와 완전체로 함께 했었어요.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여기 좀 엘지업이 지금 달리잖아요. 네, 알죠. 네, 뜨겁더라고요. 뜨겁더라고요. 랄라 씨. 저는 그 타방송 아땡 형님에서 같이 한판 붙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싸움으로다가 그 대기실 기싸움 해가지고 아땡 형님에서 처음 보는데 난리가 났거든요, 아주. 맞다. 그때 이제 이름 뭐 랄랄, 나나, 뭐 딘딘, 뱀뱀 이렇게 똑같은 이름 앞뒤가 같은 이름 특집이어가지고 했는데 와 첫인상이 어땠어요 그때? 너무 예쁘고 강아지 같잖아요, 약간 아기 강아지 같고 너무 귀여웠는데 그 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게임도 그렇고 뭐고 그래서 승부욕이 있구나. 네. 승리 요정이 있다. 승유야, 승유. 맞아요. 승유랑 그래서 이랬는데 진짜. 진짜 기가 세? 물폭탄도 그렇고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아, 진짜요? 그날 다 승리했어요. 아, 운도 좋고. 약간 악바리 근성이 있구나. 진짜 열심히 하고 춤도 잘 추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가 여리여리한 표정과 얼굴에도 그냥 그렇게 이가 넘쳐 흘렀다니까 진짜. 기가 센 곳에서 살아남는 거 보면 아니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랄랄의 길을 어떻게 꺾을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막 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유명한 기수. 가운데서 아주 무서워요. 있어요. 나 먼저 LG업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핫하지만 네. LG업 그룹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킹덤 퍼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분들께서 투표해 주신 최상의 7 멤버가 바로 네, 러블리즈 K, 우아나나, 그 CLC 예은이, 그 우주소녀 여름, 로켓펀치 연희, 하이키휘서, 퍼플키스 유키까지 이렇게 아주 다채로운 걸그룹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벤져스 걸그룹이에요. 감사합니다. 끼 있고 예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모인 거야. 네. 하하. 난리 났지 뭐. 부끄럽습니다. 엘조 멤버 중에 두 분이 뽑혀서 온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왜 옆에 말하는데? 그냥 얘기 말해. 말하기가. 아, 제일 인기쟁이들 온 거예요? 아, 인기쟁이 인기쟁이들 1, 2위 순위로가 진짜? 저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냥 떠들게요. 맞죠?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지금 10월 9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LG업 첫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입국을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또 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네, 다녀왔어요. 너무 좋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텐션이 너무 좋아서 저도 덩달아 텐션이 막 올라가요. 네. 저희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왔어가지고. 와, 거기 팬들이.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많은 해외 공연을 다녀봤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진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날아가요, 사람이요. 날아가. 아,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따뜻하다고. 네. 되게 춥지. 되게 신박하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너무 열광적이고 너무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뜻해요. 날씨가 따뜻해요. 날씨가 따뜻하다. 응. I love you. I love you. 사우디 음식 좀 먹고 왔습니까? 저희가 근데 호텔에 밖에 있지 못해서 거의 양식 메뉴, 파스타 이런 거 먹고 왔습니다. 네. 이야, 네. 열정도 팬들의 열정도 따뜻하고. 네. 맞아요. 방도 따뜻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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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은 빵빵.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했구나. 날씨가 더웠대. 몇 도 정도예요? 45도까지 낮에는 따뜻한 정도 아닌데.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네. 공연은 실내 공연이었어요? 야외 공연이었어요? 아, 실내였어요. 다행이네. 맞아. 네. 네. 따뜻한데. 아, 그럼 큰일 나겠네. 나갈 수 없었어요. 와. 근데 저기 뭐 시차 정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안 네. 피곤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비행기에서 또 많이 자가지고 저희가. 그렇구나. 지금 신나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텐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네. 안 그래도 저 이거 콜센터가 텐션이 많이 올라가. 좋아요. 조금 마세요. 나가 올리네요. 저희가 끌어올려드릴게요. 많이 끌어올려주세요. 역시 요즘 시대 젊은 친구들이랑 아주 생생합니다. 너도 젊어요. 너도 젊어. 왜 그래? 꼰대 네. 아저씨 조용해요. 네, 동년배예요. 동년배. 감사합니다. 동년배. 아 그래요? 아, 동년배라고요? 네, 그 저도 나이가. 네. 진짜. 엘지업의 데뷔곡 네, 네. 9월 14일날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홍보 드리듯이죠. 특히 나랑. 제가 또 현 음악방송 MC로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일로? 그 스타일 네. 그대로. 네, 지금 아주 새롭게 데뷔한 네. 걸그룹 엘지업의 신곡 소개를 지금부터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지업의 신곡 치키라는 노래는요. 치키. 아주 일곱 명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음색을 담은 그런 곡이고요. 맞아요. MZ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MZ하면 당돌함, 당당함이죠. 남들과 다르다. 네, 네. 아주 그렇죠. 심하게 들이부은 그런 아주 신박한 곡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심하게 들이부은 거야? 뭘 들이부었어? MZ의 당당함을. 당당함을 들이부었다. 듬뿍 담은, 듬뿍 담은 곡입니다. 아니, 그럼 네. 그 당돌한 여자처럼 그 당돌한 여자들로 하지 왜. 치키로 했어요. 그렇죠. 너무 또 MZ 느낌이 안 나니까. 아, 네. 치키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치키. 치키는 말 그대로 정말 치키 치키 이런 키치함을 많이 담은 제목이에요. 네. 네. MZ만의 MZ만의 치키. MZ만의 약간 치킨 덕분 좋네요. 오! 치키가 원래 이게 볼터치 약간 치, 이런 치, 느낌인데. 치키 볼이잖아. 치키한 약간 이렇게 볼터치 같은 화사함 이런 느낌 아닌가? 예, 뭔가. 네.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데요. 네. 좋아요. 치키. 아. 얼마 전에 Die For You 영어 버전을 공개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곡 활동은 영어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꼭 만약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많은 나라에서 영어 버전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노래가 또 너무 좋거든요. 해외 팬들도 지금 반응이 너무 좋다고. 네, 이 곡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그럼 활동은 다 영어 버전으로 가서 노래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곡만 이제 영어 버전. Die For You만.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멀티가 안 돼서 제목이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가사도 그렇고 Die For You. 다이 For You 직역하면 뭐죠? 다 이뻐요. 너 이뻐. 다 이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이뻐서 널 위해 죽을 정도로 이쁘다. 이런 거 너무 좋아. Die For You. 다이 For You. Die For You. 자, 엘지업의 데뷔곡을 그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치키. 와우. 와. 노래 좋다. 와, 노래가 되게 재밌어요. 뭔가 맞아요. 되게 밝았다가 맞아. 되게 맞아요. 중독성 있는 부분이 딱 있고 맞아요. 막 다이나믹하죠. 맞아요. 예, 예, 다이나마이트. 아, 다이나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거 같다. 네, 다이나믹. 다이나믹. 와, 노래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상큼하고 아주 너무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문자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저희가 녹음이기 때문에 네. 방청객들이 보내주신 문자. 그죠. 소개 하나씩 읽어보세요. 네. 6708님이 노래가 너무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좋아. 네, 5855님 랄랄 좋아해요? 물음표는 뭐예요? 랄랄 이 노래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뜬금없다. 5855님 어디 계신가? 5855님 어떤 의도예요 이게 지금? 아, 하트. 아, 잘못 온 거예요? 아, 캐션 마크를 잘못 집어넣으신 거예요. 핸드폰 뭐 쓰세요? 이게 이거 무릎표여가지고. 네네. 좋아해요? 이거 또 좋아해요? 0377님 거. 네. 치키 치키 다 치키 치키 신곡 글로벌리 치키 치키 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337님 누구시죠? 0337. 지금.
직접 홍보를 또 해주시고. 이거 K씨가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네. 치키치키다 치키치키 신곡 글로벌리 치키치키 해보아요. 아, 읽어야죠.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7940님 킹덤 퍼즐 즐겨봤는데 이렇게 직접 엘지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셨구나. 너무 예쁘고 노래 대박나세요라고. 아, 즐겨봤대요. 7940님 어디 계시죠? 너무 궁금해요. 아, 저분. 우와 진짜요? 야. 오셨구나. 저도 찐이시다 찐이시다. 맞아. 한번 마이크를 한번 들어봅니다. 달려 마이크. 달려 치키치키다 치키치키 치키치키 달려. 치키치키. 방송에서 이제 킹덤 퍼즐을 즐겨 보셨죠? 네 마이크 나와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예. 어때요? 방송에서 볼 때랑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진짜 방송에서도 너무 너무 예쁘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막 한티가 막 나오시는. 그래서 원픽 멤버는 누굽니까? 궁금해요 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네. 네. 단 한 명만 고를 수 있는데요. 7940님의 어떻게? 자, 엘지업 원픽은 바로 야, 진짜 너무 다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원픽은 나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나 선물 한번 뽑아주세요. 저분한테. 자, 저분한테 나나를 원픽으로 뽑은 진짜로 한 명을 뽑다니 두 명 뽑아도 되는데. 자, 과연 아이스크림.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세요. 와, 예. 감사해요. 자, 나나를 뽑았어요. 예.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코너는 사랑의 콜센터인데요. 코너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이 코너는 따로 문자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처 문자 게시판을 넘치는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나 문자를 뽑아서 즉석에서 전화를 드리워버리는 곧단 코너입니다.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묻지 않고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노래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상품이 있죠.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그렇지. 와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신다? 그렇다면 백화점 상품권은 날아갑니다. 생소한 전화라도 누가 노래를 부르면 끝까지 그냥 듣고 계세요. 아이고, 이 시간에 극한 직업이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컬스다. 첫 번째는요, 랄라. 예. 가자. 자, 오늘 선우정화의 노래를 준비하셨네요. 예, 그 후렴은 못 부르고요. 왜? 그 목 상태가 그래서 환절기라 또 그래서 그 봄천이요. 봄은 아니지만은 앞에 살랑살랑 아주 느낌 있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후보 문자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662 하나님. 저거 집에 가고 있어요. 너무 멀어요. 2시간 거리인데 3시간 걸리네요. 와이프가 신났는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참 즐겁네요. 신청곡 하군의 말 걸지 마. 라고 왔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그렇죠. 이렇게 문자로 저희한테 보낸 거야. 슬쩍 보낸 거죠. 아내한테 말하기는 뭐하고 같은 차 안에서 컬투쇼에 보낸 거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참 즐겁네요. 와이프가 오랜만에 저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좀 잘 이렇게 맞춰줘요. 맞아요. 예? 자, 다음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네. 4613님이 술 덜 깬 채로 시골로 출발했음. 2시간 정도 가다가 속 안 좋아서 휴게소에서 스트레칭하고 쉬다가 출발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휴대폰이 없는 거임. 블루투스로 노래 연결 중이라 어딘가에 있는 건 알겠는데 없는 거임. 설마 하고 갓길에 차 세우고 봤는데 차 위에 딱 붙어서 잘 따라오고 있었음. 유유. 다행이다. 휴게소에서 쉴 때 핸드폰 차 위에 뒀던 거임. 케이스가 실리콘이라 다행이었어. 다행이네. 야, 좀 빨리 안 달려서 그래 좀 막혔기 때문에. 그죠. 너무 빨리 안 달려서. 다행이다. 이런 경우가 진짜 있더라고요. 야, 설날 당일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9월 29일. 와. 10시 36분에 문자. 근데 저도 이런 적 있어요. 차 위에다가 커피를 올려놓고. 맞아, 그런 분들 많아. 하고 붕 가는데 뒤에 우당탕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치워야 되잖아요. 그치. 다시 주워가지고. 다행히 골목이어서. 다시 치웠던 기억 있어요. 깜빡하고 네. 거기다 위에다 놓고 다시 지갑 놓고 뭐 이러신 분들. 오, 와. 네. 맞아, 맞아. 4613님 다행임. 네. 다행임. 잘 됐음.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네, 2150님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놀다가 탬버리를 목에 끼고 흔들어 제꼈는데
아무리 잘못하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닌데. 어떻게 119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번쩍번쩍 빛나는 탬버린을 목에 달고 아, 대박이다.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근처 119 소방대에 찾아갔습니다. 소방대원님이 아주 잘 제거해 주셨고요. 웃음을 꼭 참으시면서 네, 출동 안 부르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혹시나 오~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큰일 아파요. 야, 이거를 이렇게 끼우고 안 빠져 네. 머리가 꽤 크신 분이에요. 진짜. 형님 혹시 지금 괜찮? 한번 위로 다시 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아우 널널하네. 아, 그, 얼마나 큰 거야 머리가? 그 작은 반달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작은 거에 끼었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반달이 머리가 작은, 들어간다고? 작은 거. 어 그러니까. 작은 거일 수도 있는 거지. 어 그거. 어 이 예?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아,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이거 근데 형 어디 들어간 거지? 케이 씨. 네? 케이 씨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안 될 거 안 될 거. 나나는 가능할 수도 있어. 야, 이거를 이렇게 끼고 어 저님 이거 좀 빼주세요. 그리고 소방 거기 119 간 거예요. 아 어, 부르기 민망하니까. 야 웃긴다 웃겨. 아, 네. 아, 이거 자 어디다 전화. 아 근데 걸어볼까요? 이번 사연 좋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한 2150님께 한번 아, 좋아요 좋아요. 햄버린이 머리에 끼신 분 2150님 여자분이거든요 지금. 지금 여자분인데 친구들이랑 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어 여자 여자분 중에 친구 중에 머리가 큰 친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 야 이게 어떻게 안 빠졌을까? 머리가 진짜 작든가 진짜 크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떤 어떤 종류의 탬버린인지 너무 네, 궁금해요. 그죠? 반달형인지 동그란 건지. 맞아요. 자, 아 2150 저희가 월요일 날 1시 11분쯤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올 줄 몰라요 지금. 얼마나 당황하실까요? 5월 30일 날 받아야 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5월 30일 날 보낸 문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소방관님 쉬는 날에 전화 받을 네. 꽤 있는데 그죠?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탬버리를 목에 끼고 있는데요. 그 탬버리를 목에 끼신 상태에서 그 아파져 가지고 그 119 찾아가신 적 있죠? 저도 지금 거의 그러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 주시면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드리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정화의 봄처녀. 야하! 너는 날 보내 나도 널 보내 불꽃이 튀네 하늘은 파래 바람이 부네 다시 입을 맞추네 봄처녀제 오시네 나도 널 보내 불꽃이 튀네 앞서서 걷네 뒤따라 걷네 다시 장단 맞추네 주네 봄처녀제 오시네 yeah, yeah. 새풀 옷을 입으셨네 자 2150님 친구들이랑 놀다가 탬버린을 목에 끼고 하다가 안 빠져갖고 119를 찾아갔던 쉬운 경험이 아닌데요 이게 과연 노래 끝까지 듣고 성공을 했을지요 자 랄랄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성호 아니 날라리 그 사연을 앞에 노래 부르자 얘기하자마자 네. 이분이 지금 빵 터지셨대요. 아, 못 들었어요. 어, 빵 터지. 노래 부르는 못 들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어딜까요? 어, 여보세요? 저요? 네. 저 여기. 어, 활주쇼? 그렇지. 예. 야. 야, 이게 와,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머리가 크십니까? 작습니까? 저 남들과 좀 사이즈가 다릅니다. 어, 진짜. 남들과 다르다는 게 작다는 건가요? 크다는 건가요? 아유
저를 닮은 거죠? 그럼요. 아니 근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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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보세요? 아니, 끊으시면 안 돼요. 끊으시면 안 돼요. 왜 갑자기 감사하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려고 아니, 했어요. 아니요. 탬버린이 많이 작은 거였죠? 탬버린 저만 안 빠지더라고요. 아, 다 친구들을 껴봤는데 다 빠졌는데 뭔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나오기도 할 텐데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이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던데요. 아하 그렇군요. 탬버린이 어떤 모양의 탬버린이었나요? 동그란 혹시? 거 아니면 반달? 그 동그란 거에 왜 불빛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 있어 있어 있어. 그거. 아 그거. 아, 우리 방청객분 중 한 분이 그건 좀 작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단 쉽지 않은 당황하셨겠어요, 그죠? 엄청 일단은 엄마한테 혼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소방서에 찾아갔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전화로 신고 안 하고 직접 찾아오셨다고 네. 고맙다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절단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뜯어두셨어요. 벤지 같은 걸로. 우와. 벤지로. 벤지로 어떻게? 잘라주셨구나. 풀어주셨다. 뜯어버려 여기 한 손에. 그러면 노래방에 저 탬버린을 어떻게 물어줬나? 탬버린 값이 한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 불 나오는 거라 비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물어드리고. 비싼 노래 했네. 죄송하다고 음료수 한 박스 사다 드리고. 아 죄송하다고 음료수 한 박스 또 사다 드리고. 아이고 마음씨가 일이 많네요. 탬버리 안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소방대원님한테도 바깥 사람상 사다 드리고. 아, 아, 너무 마음이 예쁘다. 마음이 예쁘신데 탬버리는 네. 머리에 왜 썼대야? 그래. 아, 신나게 놀아야지. 아 신나게? 아니 머리에 넣으면 신나? 신나지. 맞네. 노래 맛이 나지. 사실 이 탬버린도 제가 어디서 놀다가 내 머리에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따로 주문해서 산 거예요. 제가. 아 진짜요?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데. 그러니요. 야 이제는 머리에 끼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 이제는 시집도 왔고 시집 지키고 갔어? 살아야죠. 아 이제는 시집도 가고 그래서 지키고 산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늦게서 이거 쓸 거예요. 이거 새끼가 뭐. 자, 아니 뭐 여하튼간 그렇게 머리에 껴갖고 방송도 타고 성공됐으니까 선물도 받으시게 됐어요. 선물 주세요. 네, 전화 정말로 안 끊으셔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에 끼지 마요. 아무리 흥분해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장범준의 노래.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자, 사랑의 컬센터 오늘 스페셜 게스트 엘지업 K 나나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첫 번째 랄랄은 성공했어요. 저번 주 실패했는데 이번 주 성공.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훈훈한 문자가 왔대요. 수현 씨. 네. 5490님. 랄랄님 덕분에 저희 할머니께서 너무 웃으세요. 할머니 팬까지 확보를 하셨군요. 네?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투정 부리실 때마다 제가 랄랄님 전매특허인 입술 모으기, 흰자 보여주기 따라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니한테 이걸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우리 할머니 웃는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랄랄. 야 그랬구나. 자 7076 뜬금없지만 게스트분들은 코너 가면 몇 점 나오실지 궁금해요. 아, 정말 뜬금없네요. 코인 노래방 가면 몇 점 나오는지 노래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 노래 부르면 몇 점 나와요 우리? 사실 노래방 가서 제 노래를 안 불러오긴 했는데 거의 저는 안전하게 항상 90점 이상은 그러니까 지르는 노래를 많이 하니까 90점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 본인 노래 진짜 안 불러봤어요? 네, 저 안 불러. 수현 씨 불러봤죠? 그 유키스 노래 엄청 많이 부르죠. 아, 진짜요? 몇 점 나와요 그럼? 한 90점 한 80몇 점 나와요. 에? 아 멤버가 아니, 부르는데? 그게 이게 멤버 여러 명에서 부르다 보니까 아~ 혼자 이게 숨을 이을 수가 없어요. 힘들지.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저 이거 점수 많이 나오는 법 알아요. 뭐예요? 제가 정말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박자를 잘 맞추고 아, 박자 잘 맞춰야 돼. 박자 잘 맞추고 음정을 약간 완전 정확하게 아니어도 박자만 잘 맞춰주고 소리를 크게 내면 100점이 나와요. 아 진짜요? 꿀팁이다. 정말 많이 한번 써먹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수 내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능 그런 것 때문에 왜 쟤는 거지같이 하는데 100점이 나오는 걸까. 아, 이런 경우에서 했었는데 그래, 멋부리면 안 되고 박자 그대로 불러줘야 돼. 절대 멋부리거나 땡겨 부르거나 그러면 안 돼. 바이브레이션도 안 돼요. 그냥 동요처럼 부르고 크게 부르면 100점 나와요. 정박 진짜로. 아, 한번 해보세요. KC 노래방 가면 지르는 노래 부른다는데 뭐예요? 뭐 불러요? 아, 제가 소찬이 선배님 Tears 많이 부르고. 와. 그리고 제가 트로트 좋아해서. 어 진짜? 네, 트로트 많이. 아, 조금만 불러주세요. 트로트 조금만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제 사랑의 배터리 한 소절. Yes, yes. 한번 구성차게 뽑아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오우.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잘한다. 날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야 배터리. 잘한다. 너무 잘해. 잘한다 잘해. 아, 진짜 너무 잘해. 복... 아유 감사합니다. 나나는 노래방 가면 뭐 불러요? 저는 또 팝송을 좋아해가지고 와우! What can I do for you, some bareback? What can I do? 예, 저는 리아나님 노래 좋아해요. 와, 리아나님 노래 조금만 불러주세요.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You have my heart and we'll never be worlds apart. Maybe in magazine, but you'll still be my star. 오, 되게 음색이. 오, 뭐야? 독특해요. 음색이 음색이 되게 매력적이네. 맞아요. 와. 얼굴은 되게 인형 같은데. 그러니까. 목소리는 또 반전이라. 어, 근데 두 분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신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컬 트레이닝 좀 해주세요. 이제 왔어요? 아, 늦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살아. 몰라. 감히. 네. 와, 아니 지금 날라리 한참 핫하던 컨텐츠 중에 무당 컨텐츠가 있는데 요거 좀 요즘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올리시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졌나? 아니 뭐가 보이거나 들린 적은 전혀 없고 집이 다 기독교예요. 엄마가 그만하라고 해요. 엄마가 그만. 혼났어. 야 그거 좀 해라 남사스럽게 그걸. 엄마도 혼났어. 혼났어요. 근데 몰래 두 번 정도 더 올렸는데 전화 와가지고 진짜 한두 번이지 그만해라. 어? 엄마가, 엄마 귀에 남사 싫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럼 안 올릴 거야 앞으로도? 아니요 방송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안 올리고 무당으로 좀 이렇게 쓰리자 포잡 뛰면서 다른 곳에서 활동해요. 아, 그래. 엄마 안 보는 채널로다가 그렇게. 아, 아 엄마는 딸 채널을 계속 보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뜨잖아요 알림이. 그렇죠 그렇죠. 어, 유세윤 씨도 얼마 전에 출연을 했던데. 어, 저 봤어요. 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오빠, 저 추석에 좀 나와주시면 안 되냐고. 어. 그 왁싱 손님으로 나오시면 너무 잘 살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발가락 그 여기 발가락에 난 털을 왁싱을 하는데요. 네, 발가락 털을 제가 왁싱했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욕을 하던데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꽁트처럼 하실 줄 알았는데 전 진짜 떼거든요. 진짜 떼고 진짜 뽑았더니 랄랄 진짜로 하는 거야? 어, 놀라셨구나.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로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봤어 나도. 더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리얼이다. 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우리 엘지업이 활동한 지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애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멤버들과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딴 멤버들을 할 때랑 또 이렇게. 약간 데뷔한 느낌 그런 진짜, 느낌이 드는 네. 거죠.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아주 새로워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그 멤버들이 다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 젊은 기운을 제가 맏언니거든요. 케이가 네, 그래서 MG의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서 저도 하루하루 좀 어려지는 기분. 네. 그래요? 네. 아니 이미 어려 보이는데 뭘 자꾸 어려질라 그래. 그만 좀 어려지세요. 네. 그러니까 막내 라인이 누구죠? 막내. 저요. 네. 아 나나. 네. 우리 언니랑 활동해 보니까 어때요? 일단 저는 TV로 봤던 선배님이. 저도 텔레비 많이 봤어요. 저도 선배님 많이. 저도 많이 봤어 TV에서. 저 나왔어요? 아 옛날.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네. 봤던 선배님이랑 한 팀을 하게 됐다는 게 맞아. 제가 보고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가르쳐줄게요. 네, 또 네. 보컬로서 언니한테 그러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나는 우아에서 맏언니였잖아요. 맞아요. 네, 맏언니고 리더거든요. 리더. 예, 그랬다가 이제 막내가 되니까. 네, 너무 좋아요. 다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시 막내면 또 힘들잖아. 근데 너무 좋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지. 언니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예뻐해주고. 막내 좋아요. 우아에서는 이제 항상 동생들 챙겨야 되니까. 아 반대로. 네, 그런 이쁨을 모를 텐데 여기서는 또 나름대로 그 분위기가 예. 반대로. 예.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예. 어, 우리 엘즈업이 10월 20일 도쿄, 예. 24일 오사카를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에 드디어 들어가네요. 예. 예? 세상 공연이요? 월드 투어. 네. 일본, 월드 투어. 네. 세상. 네. 와. 세상 돌아다니는 공연 있잖아요. 아, 네. 월드 투어 세상 돌아다니기. 어, 세상 공연에 세상에.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글로벌을. 네. 네. 대박이네. 와. 그렇군요. 어, 요거 괜찮다. 해외 투어할 때 이제 호텔이나 이렇게 묵잖아요. 아, 이게 룸메이트 하고 싶은 멤버가 혹시 있는지. 어허, 저 아직 K 언니랑 안 해봤는데 언니랑도 꼭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돌아가면서 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해요 그거는? 네. 늘 거의 사다리 네. 타기 하거나 네. 네. 랜덤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매번 바뀌나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 저희는 그냥 야 나 너 같이 아 아예 우와, 진짜요? 네, 저희는 그냥 야 나 너 같이 자자 오늘 야 너 나랑 같이 자자 나랑 방 같이 쓰자 아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아니 같이 하 가, 아, 됐어 자 카트 자 사랑의 콜센터 두 번째 주자 가겠습니다. 수연어 비비 요즘 계속 성공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 또 엄청난 노래를 준비했네요. 네. 이브의 노래 I'll be there. I'll be there. 네. 아, 2001년에 발표한 곡인데 이 노래 두 분 아세요? I'll be there? 어 제가 2001년생인데요. 네? 와. 잘 모르겠어요. 네. 그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겠죠. 네, 노래 나올 때 응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요즘 옛날 노래 너무 좋아서 들어보면 알 거야 아마 이 노래. 그쵸. 너무 유명한 네. 노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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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8472님 마을버스 5일차 신입 기사입니다. 전통시장 옆을 지나가는 노선인데 100m 안 되는 거리를 통과하는데 30분씩 걸렸어요. 아유 시간 맞추느라 화장실도 못 갑니다. 올해는 시댁도 못 내려가서 눈물이 나요. 여자분이시네. 진짜로요. 갑자기 바뀌었어. 아니 이렇게 써줬어. 좋으신 거. 키키키키. 살짝 좋으신 거. 정말. 알았어. 조만간 초보 기사 대환장 파티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여자분이신데 마을 버스 5일차 신입 기사 일하느라고 멋있다. 시댁을 못 가서 아주 기쁘신 상황이네. 네. 자, 두 번째 문자 우리 K가 읽어볼까요? 아, 네, 6892님 추석 때 모두 함께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보육원에 후원하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잘했네. 와 잘한 일은 잘했다고 컬투쇼에서 칭찬받고 싶어요. 잘했어요. 말랑팩토리 파이팅! 어 파이팅! 100만 원 후원 인증샷도 같이. 물품이랑 뭐 라면이랑 휴지랑 뭐 대형금 100만 원 정도를 또 후원을 하셨네요. 대단하시다. 아 진짜 대단하신 거. 멋지다. 빨구님 잘했어요. 처음 저래 똥. 알죠요. 우쭈쭈. 궁디 펑펑. 우쭈쭈. 사랑해 우쭈쭈. 자 다음 문자 네? 1383님 거 나나씨 하나 읽어주세요. 그래, 네. 네 1383님이 지난주 벌초 다녀오고 나서 아 지난주 벌초 다녀오다 사고 나서 엄마랑 병원에서 추석 보내고 아이고. 있습니다. 갈비뼈 5개 나갔으니 조금만 웃겨주세요. 아하.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갈비뼈 5대가 나갔다고요? 더 큰 사고 나면 안 됐으니까. 어머. 웃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웃기면 이게 안 하면 더 나갈 텐데. 쇼를 듣지 마세요. 네, 지금 더. 더 나가요. 예, 예. 치료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웃김 큰일 나.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네. 금지입니다. 듣지 마세요. 웃김 큰일 나요. 중간에 웃으시면 안 돼요. 네, 낳고 보시면. 예. 예. 이게 1383님인데 지금 병원에 9월 28일 날이니까 갈비뼈가 다 아직 안 붙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병원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아직은 웃겨달라고 하는데 다 듣지 말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회복을 해야 되니까. 네,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 청취율이 뭐 떠나갖고 빨리 나아져야 되니까. 맞아요. 듣지 마요. 듣지 마. 너무 웃기니까. 안 돼. 골라볼까요? 수연 어디다 할까요? 저는 우리 엔젤 천사님께 6892님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보육원에 후원하고 오십니다. 이야 잘하셨네 잘하셨어. 말랑팩토리 이게 무슨 후원하는 무슨 단체인 것 같아요. 네네. 상당히 말랑말랑하신 분인가 봐요. 마음들이 잘 어울린다. 말랑팩토리
수연의 엄청난 노래를 또 끝까지 들어주실 분, 자 6892님 전화 갑니다. 칭찬 너무 많이 해드립니다. 6892님 진짜 좋은 일 하셨다면서요. 칭찬 빡 해줘. 그죠. 전화 받아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현인데요. 추석 때 정말 좋은 일 하셨잖아요.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좋은 일 하셔서 진짜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겁니다. 네, 제가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요. 선물도 있으니까 꼭 노래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노래 제목 I'll Be There. 사랑해요. 전화 끊지 마세요. 선물 있어요. I'm so lonely, I'm so lonely. 그대 날 떠나간 그날 이후로 수많은 밤과 슬픈 아픔에도 너를 잊지 못해 나는 혼자인 걸. 그리워도 못 잊어도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겠죠. 다 아는데도 그리 쉽지 않아 너를 잊지 못해 나는 혼자인 걸. I'll be there 나에게 좋아! 잘했어 수연. I'll be there. 나 거기 있을게요. 하연. I'll be there. 거기 있을게요. 나 거기 있을게요. 6892님이 과연 수연의 노래 끝까지 듣고 따뜻한 마음처럼 저희가 칭찬을 아끼어드리지 않고 마구 해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네. 성공을 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여보세요! 한기 전부터 이미 받으셨다!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좋은 일 하셨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아, 커트쇼죠. 와, 나이스. 아, 워낙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러셨나봐요. 단체도 있는 거, 말랑팩토리라고, 그죠? 아, 그건 이제 단체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이에요. 아, 말랑팩토리가 뭘 팔아요? 네네. 뭘 파는 거예요? 말랑하는 거를? 아, 저희 핸드폰 케이스요. 너무 잘 어울린다. 예, 말랑팩토리 직접 만드시나 봐요? 네네 맞아요. 우와. 모든 품 모든 그 종을 다 만드십니까 핸드폰? 뭐 거의 다 하죠. 이제 뭐 보급형이라든지 키즈폰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런데 회사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러 가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랑 이제 와이프랑 둘이 가서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남겼어요. 두 분이서만. 야 대단하네. 진짜 이렇게 사랑도 돈독해지고 그러면 더 좋아지네. 자주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세요? 어떻게? 아 처음은 아니고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케이스를 한번 선물로 해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더 좋은 거는 이제 현금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네 하게 됐어요. 여기 좀 이런 업체는 혼내줘야 돼. 맞아요. 말랑팩토리 여러분 가서 케이스를 좀 사세요. 혼내 네. 혼내줘야 돼. 돈 내라고. 이거 말랑한 공장을 혼내야 돼요. 돈 내줘야 돼. 그거 네. 알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너무 따뜻해져요 덕분에 진짜. 그러니까 네. 이 컬투쇼에서 혼쭐을 내주려고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저 사실은 이거 그걸
사연을 보내고 아 이거 난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소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개가 안 됐어 그지? 차단당했나? 그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 당시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저희가 이제 네네. 왔던 거를 다시 이제 찾아서 사연을 읽으니까 그래, 네. 10월 3일 날 그때 네. 방송에서는 소개가 안 돼서 좀 서운했던 거죠? 네, 아 잊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운했었는데 뭐 마음에 남아있는데 뭘 잊어 이게 삐지지 뭐 아무 선물 드려 선물 드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말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전화 안 네. 끊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선물! 혼쭐 내드려야 돼 우리가. 네.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세요 진짜.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박나시고요. 말랑팩토리. 말랑팩토리.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이게 토요일날 방송되는데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 와이프한테요? 네네 또 왜 하기 싫어요? 아니요 하려니까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 아 떨려서 네, 이제 네. 너무 떨려요 처음부터 지금 받자마자 너무 떨려가지고 평소에 아내분을 부르던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 엄마 이런 거 말고 이름 까먹었어요? 기대된다 아니야 지금 너무 떨려 마음 좀 추스리려고 아 마음 추스리려고 네, 네. 아, 많이 떨리시나 보다 그죠 혜진아 지금까지 나랑 같이 뭐 잘난 남편은 아니지만은 믿고 따라와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또 남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된 것 같은데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너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고 우리 소희랑 소민이도 애도 계속해서 있어. 잘 키우자 우리 가족 사랑해. 아, 아 진짜 말랑이야. 가장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진짜. 진심인 게 느껴지잖아요. 아 진짜 정말 말랑해졌어 마음. 주인을 말랑. 닮았네요. 그 회사 이름. 네 이름 따라 말랑.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그 저 휴대폰 케이스 네. 망가졌는데 말랑 팩트리에서 휴대폰 케이스 사서 제가 인증샷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도 하나 나도 사야지. 네. 나도 지금 오래됐어요. 아, 저 눈물 날려고요 지금. 진짜 사서 네 인증 제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네, 뚝뚝뚝뚝. 울지마 바보야. 아니, 토요일 방송에 혹시 그 아내분께 얘기해서 네. 같이 들으세요 토요일 날. 아 이게 다음 주에 나가죠. 아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그쵸. 같이 들을게요. 안 그래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같이 예, 주말에도 같이 있구나 항상. 네. 알겠어요. 예 전화 연결돼서 감사드리고 계속 네. 행복하십시오. 계속 말랑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연도 성공. 예스. 랄라 수연 성공 이제 엘지 엄만 남았습니다. 오, 어, 떨린다. 떨려요. 에? 마지막 주자. 떨리시나요? 엘지 예. K 나나. 오케이. 지금 데뷔한 지 꽤 됐지만 그래도 이 순간 약간 다른 긴장감이 네, 다른 있죠?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데뷔한 느낌이라. 진짜 너무 떨려요. 떨려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프라이스태그 제시제이님의 프라이스태그 준비했습니다. 아, 제시제이 너무 좋은데. 이 노래 너무 좋죠. 가격표. 네, 가격표. 예, 프라이스태그. 예, 예. 제시제이 이 노래는 우리 나나가 하자 그랬죠? 네 맞는데요. 근데 이 노래에 대한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나나랑 처음 만났을 때 나나에게 노래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음색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근데 이 노래를 저에게 처음으로 들려줬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꼭 같이 불러보고 싶어서 같이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예. 아, 전생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는 네. 가격표를 제대로 붙여야 되었고요. 예.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8390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천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짜리 유윤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엄마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가고 싶어서 갔는데 선생님이 1교시가 끝나자마자 바로 강제 조퇴시켰어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친구. 그러니까. 정말 너무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이 좋아서 갔는데 너무 귀엽다 해 유윤슬 애기다 선생님한테 서운해서 컬투쇼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렀어 저희한테 귀여워
야, 원래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어, 왜 반대인데 원래.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거군요. 정말 너무했습니다. 네. 친구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자 우리 네. 수현 씨. 3875님. 아산 장제리에 치킨집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된 26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믿고 듣는 컬투쇼입니다. 어이, 믿듯 믿듯. 두 분 모두 장수하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핫뚜 핫뚜 뽀뽀입니다. 아, 하트 하트 뽀뽀. 핫뚜 핫뚜. 9월 29일 날 생방송을 들으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 혼자 진행을 해서 두 분 모두라고 그래갖고 누구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진행을 해갖고. 누구십니까? 네, 누구라도 건강하십시오.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와, 역시. 예. 아, 네. 7961님이 이번에 여자친구와 7주년인데 컬트쇼 프로포즈가 평생 소원이라고 하네요. 진짜? 여기다 해야 되겠다. 대박사건, 대박사건. 부끄럽지만 여자친구에게 단 하나뿐인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제 이름이랑 똑같아. 지연아. 지연이에요. 어머, 지연아. 우리가 벌써 만난 지 7년이 되었네. 어머. 너가 항상 곁에 있어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남자친구 아니에요 지금? 어머나, 언니. 남자친구 아니야 이거?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평생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누구지? 나와 남은 평생 같이 가줄래? 거절은 거절할게. 히히히. 거절은 거절해. 거절은 거절해. 꼭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KC 사연이 아닌데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약간 뭔가 아니에요. 상기된 느낌이에요. 유독 빨개졌어요. 유독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진짜. 분명히 또 김지연 기분이가 씨인데. 조금 이상하네요. 기분이가. 기분이가 이상하다. 예, 지연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연도 사연이니까 뭐 여기로 선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갈까요? 네, 지연이 갑시다. 좋다. 그럼 지연이 무대로 갈게요. 네. 파이팅. 796 하나님. 와, 신기하다. 와, 7년을 만나시고 컬투쇼에서 프로포즈를 받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와.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는 건가요? 와하. A dreams come true. Come on. 예, 나나와 K. 본명은 김지연 양. 사연의 주인공도 지연이. 남자 친구가 프로포즈를 컬투쇼에서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문자를 줬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에요.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저는 K인데요. 우리 결혼할래요? 저희 전화 끊으시면 안 되고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가장 가치 있는 Your Price Tag, Jessie J의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한 우리 K1 나나. 과연. 우리 796 하나님은 노래 끝까지 듣고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기회를 get 할지. 네. 프로포즈 할 수 있는. 진짜로. 네.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공. 796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 들린다. 그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잘 들렸어요. 일하고 계셔서. 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죠? 이제 여기는 어딜까요? 네. 아, 네? 여기 어디서 전화하는 걸까요? 저요, 누구게요? 컬투쇼. 네. 맞아요. 지금 우리 그 엘저베 K하고 나나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네. 대박. 네. 대박.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저희한테. 대박. 네. 대박.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연 씨 여자친구 이름하고 K의 본명이랑 네. 똑같아요. 저도 지연이에요. 맞아요. 대박이에요. 아, 처음에 스팸인 줄 알고 아니 그 요즘 그 스미싱 그 스미싱 이름 파킹하고 어떻게 연식이 말지? 그럴 수 있게 놀라셨겠다. 잘못하다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끊을 뻔하셨어. 와, 여자친구가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컬투쇼에서 프로포즈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토요일 날 방송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지금 이제 하시고 프로포즈를 네. 토요일 날 네. 여자친구한테 이 방송을 들으라 그러면 되지. 아이고야. 아,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야. 아, 근데 네. 여자친구가 컬투쇼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컬투쇼는 재밌는 코너지 그런 사연을 보내는 코너가 아닌데
왜 보냈냐 해가지고 저는 감흥이 없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얻으셨어요. 와 지금 자 이제 음악 나갑니다. 지금이에요. 자, 이름 딱 부르면서 지현 씨 이름 부르면서 네. 프로포즈 하세요. 감미롭게. 렛츠 고. 지금이야. 네. 지현아.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7주년 하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하고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 남은 인생 같이 하고 싶다. 나랑 결혼해줘서 나랑 결혼해줄래? 아이고. Shall we marry me? Will you marry me? 부럽다. 와 그러면 답은 같이 계시다가 토요일 날 들으시면 돼요. 너무 좋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후기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아, 네, 꼭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절할 가능성은 없죠? 1년을 만났는데 저 하기 나름 제화하기 나름이라서 그럴 때 네. 방송 듣다가 옆에 반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머나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야 반지 반지 꼭 준비하세요 뿌리랑 해가지고 아, 네, 꼭 준비해서 수업 다니겠습니다 자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 네. 나나하고 케이가 선물 또 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안 끊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백화점 네. 상품권 10만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은 일만 생긴가 봐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연이가 한마디 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제가 축가를 불러드리러 갈 수 있다면 꼭 불러드리러 갈게요 오! 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또 신청하도록 지연이가 지연이 축가를 네네 컬투쇼를 통해서 지연이가 지연에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무슨 기회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셨으니까 이제 끊을게요 아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연락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포즈 성공하시길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엘지업도 성공 기운이 좋아요 기운 좋아 기운 좋아 다 성공하죠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광고 빨리 듣고 올게 Here we go 자 엘지업 케이나나 오늘 어떠셨어요 벌써 가야 돼 네, 이제 가셔야 돼요 시간 빨라요 우리 사랑의 콜센터는 나나는 어땠어요 저 일단 컬투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네, thank you. 두 번째로 또 K 언니와 함께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사연들도 진짜 너무 다 따뜻해. 맞아. 마침 사연이야. 네. 다 말랑 사연이었어. 그러니까요. 네. 마침 휴일인데 다들 따뜻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가요. 네. K도. 저도 컬투쇼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오빠 언니들 만나서 언니 오빠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네, 언니 그냥 여기 언니라고 해요 저도 저한테도 언니라고 해도 돼요 언니라고 해 괜찮아 나도 오빠라고 해 괜찮아 네, 언니 오빠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 저도 진짜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뭐 월드투어 네. 일정도 잘 안전하게 네. 건강하게 소화해내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텐션남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들어주신 우리 쇼다운 여러분들 방송놈들 다 고생했어요. 네.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뤄지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치킨. 에러. 에러. 에러.